드세요. 입맛에 맞으셔야 할 텐데. 아빠도 드세요. 우리 큰딸이 어릴 때부터 살림을 해서요. 음식 솜씨가 아주 좋습니다. 어서 드셔보세요, 종숙 씨. 여원아, 고맙다. 어, 맛있다. 아, 여원 씨 요리도 참 잘하네요. 기철 씨, 이런 따님이 있어서 얼마나 좋으세요. 전 딸을 안 키워봐서 부러워요. 그럼 아드님은 있으시단? 아, 그건 아니고. 정숙 씨는 아직 믿으셔. 아빠한텐 과분한 분이시지. 제가 늘 미안한 마음입니다, 정숙 씨. 아, 저 화장실 좀. 아빠, 여주요. 어. 신경 좀 써주세요. 여주가 두 분 만나시는 거 보면서 상처를 적잖이 받은 것 같아요. 겉으로만 씩씩하지 속은 여린애잖아요. 어, 그래. 내가 참 너까지 걱정을 하게 만드는구나. 신경 쓰마. 윤 여사님하고도 천천히 더 시간을 갖고 알아가면서 만나시는 게 여러모로 좋을 것 같아요. 무슨 뜻인지는 아는데 정숙 씨 좋은 분이야, 여원아. 네, 그런 것 같아요. 근데 이사 날짜가 언제라고 했죠? 네 달 중순이라고 한 것 같은데 그건 왜? 여주도 불편하니까. 그럼 그 날짜까지만 계시는 거예요? 그럼. 여주 설득해줘서 고맙다, 딸.